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LG 부스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홈브루잉 기기가 있어서 아니 이거 잘못 가져다 놓은 건가 싶었었는데 정말로 홈브루잉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캡슐 커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캡슐 안에 밀봉이 된 채로 보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요 재료들을 가공을 해놓고 나머지 과정만 즉석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맥주의 재료라고 하면 물, 맥아, 효모, 홉 이렇게 네 가지인데 물은 제외하고 여기에 플레이버를 더하는 향료를 더해서 총 4개의 캡슐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들 수 있는 맥주의 종류를 보면 페일에일, 인디안 페일에일, 흑맥주, 밀맥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거까지 가능한데요. 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주를 크게 발효하는 방법에 따라 상온에서 상면 발효를 하는 에일, 그리고 저온에서 하면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라거로 나뉘는데요. 둘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면 브루잉 기기 자체의 온도 조절 장치가 오랜 시간 동안 동일 온도로 숙성 중인 맥주를 유지시켜주는 게 이 기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리고 그러면 최대 5리터 정도의 맥주가 완성이 되는데요. 2-3주 정도 뒤에 맥주를 먹고 싶은 날을 정해서 미리 만들어두는 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맥주를 좋아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안 쉬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혼자라면 일주일에 4번 정도 500ml 맥주를 마실 수 있고 둘이 마시면 일주일에 2번 같이 500ml 한 잔씩 마실 정도가 되겠죠? 술을 매일 마셔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한 잔씩 곁들여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LG답게 정말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인데 타겟 소비자들을 잘 정해놓고 영리한 제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맛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국내 출시가 된다면 구매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맛 부분이에요. 어쨌든 편의점에서 잘 만들어진 캔맥주를 사서 마시는 것보다 시간도 너무 길고 또 가격도 아직 그 출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가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재밌어서 구입하기는 좀 망설여질 것 같고 대다수의 맥주 애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생맥주의 차이점을 잘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삿포로 맥주 공장에서 먹은 생맥주가 유달리 다른 데보다 더 맛있는 이유는 그냥 기분 탓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 발효되지 않도록 출고될 때 열처리를 통해서 발효균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맥주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 공장에서 먹은 맥주가 좀 더 거품도 쫀득하고 더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LG 홈 브루잉이 결국 한국에서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에 대적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인 이 부분을 공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맛을 볼 수 있었으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마시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